강원도 삼척시 동활리엔 아주 독특한 나무가 한 그루 있다. 다른 나무와 확연히 구별되는 이 나무. 바로 황금소나무다. 여느 소나무와는 달리 잎이 노란색을 띠어서 황금소나무라고 불리는데 이 나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한다. 뭐 손대면 뭐 그 사람이 죽는다. 그 양반들은 시방 다 죽었어요. 나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싹 죽었다니까. 손만 대도 화를 입는다는 이 나무. 황금소나무에 해를 입힌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데 정녕 이 나무는 복수의 화신인가. 취재팀은 먼저 황금소나무 아래서 4대째 살아온 명예감시원 심동표 씨를 찾아갔다. 그 주위에 뭐 다치고 내게 붙은 그 주위에 아직 가만지기도 싫어요. 첨단과학의 시대에 키 3m밖에 안 되는 소나무 한 그루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실제 다치고 이런 사람 여기도 보면 어느 관리소 지금 있을 거요. 여기 풍목 나가면 김학태라고 있어요. 내 대만 나이 젊어요. 그분과 물으면 그분하고 누구 타고 가다 이래서 다쳤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김학태 씨 사고의 주인공이다. 아 예. 아 지금 식사 중이신가 봐요. 예. 아 죄송합니다. 김학태 씨는 예비군 중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금 소나무를 자르러 갔다고 한다. 그 소나무 근처까지 가까이 가면서까지는 마음은 좀 잡잡했죠. 남이 다 싫다고. 그리고 또 안 좋다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 난 잡잡했습니다. 그때 신동은 아 왜 그래? 아 이거 안 배우면 안 되나 이거? 이 사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아 빨리 끌어가자고. 나 여기서 방 볼 테니까 자네들이 끊으라고. 아따 이 사람 겉도 어지간히 많네. 뭐 지금 공기 잡나? 아니 그러고 내비군 중대장이야? 자, 아 나 싫다니까 여기서 방 본다니까. 이 사람 진짜. 자 김수사 먼저 끊어봐. 제가 왜 먼저 해요? 아니 그럼 내가 먼저 하니? 다 당연하죠. 김 소장이 먼저 해봐. 헤헤 이 사람들 진짜 존나. 그래 김학태 씨는 영림서 직원의 작업을 초조하게 지켜봤다고 한다. 자 봤지? 아무렇지도 않잖아. 자 어서 자르자고. 서는 게면 돼. 이날 현장에서는 아무런 사고 없이 채취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잘려진 30여 개의 가지는 영림서 직원의 오토바이에 실려졌고 세 사람은 두 대의 오토바이에 나눠 타고 헤어진다. 다음에 내 술 한잔 사지. 에이 그깐지러 술은 뭐 잘 가라고. 아, 그래. 김학대 씨는 김윤규 씨와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집으로 향했다. 김학대 씨로서는 수없이 다녀서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익숙한 길이었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던 두 대의 오토바이는 이날 동시에 사고를 당한다. 아, 거부라고 내가 안 좋다고 했잖아. 아이고. 아유, 이거 오토바이가 완전히. 왜 그러냐고 그날 하루에 그 소나무를 만졌던 그 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 세 사람 다 그런 이 사고를 당했느냐. 이건 우연히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하다. 김학대 씨가 황금 소나무를 만져 화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전에도 나무를 잘라 화를 입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다. 옛날에 그 옆에 아지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 아지가 보기 싫다 해가지고 잘랐답니다. 잘랐는데 그 사람이 3년 이내에 사망을 했다는 사람. 아래로 처진 나뭇가지가 보기 싫다고 자른 사람은 윤봉건 씨. 에이! 가지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도 그래가지고 마누라 죽고 자기도 죽었지요. 그 집 뭐 애들도 젊은 애들이 뭐 한 30대 전에 둘째 아들이 죽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뭐 이래서 그 집 죽고 나무 한 가지 자르고 온 가족이 죽었다는 윤봉건 씨의 집은 폐허로 남아있었다. 나뭇가지를 자르고 죽은 사람은 그 이외에도 많다는데 무의식 작업했을 거예요. 저 장화놓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장이었지. 그때 둘이 같이 가 했다 이거요. 다른 사람 할 사람도 비 할 사람 없으니까 그 양반들이 시방 다 죽었어요. 나이 얼마 안 된 사람들 싹 죽었다니까. 87년 당시 이장이었던 심승팔 씨와 반장 김원아 씨는 황금소나무 주변을 정리하라는 군청의 독촉에 밀려서 풀을 베게 됐다고 한다. 에이 자네 여기 배송해. 동네
사람들은 이들이 풀을 베면서 잘못해 나뭇가지를 건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이후 1년 만에 심승팔 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고 뒤이어 김원아 씨도 마흔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병원 갔다 나오다 이랬었는데 차가 뭐 꽉째 추월해서 그걸로 팍 나오니 그랬는데 어떻게. 김원아 씨는 나무를 벤 후 갑자기 폭음을 일삼았으며 결국 지난 92년 간 경화로 사망했다. 재앙과 공포의 대상 황금소나무. 우리는 그 나무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어디 쪽이십니까? 저 앞에서 까먼 거 저거 아니요. 요 앞에 까만 요 까만 거. 저 큰 소나무 앞에. 아, 그런데 이게 뭔가. 영험한 황금소나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앙상하게 죽은 나무가 서 있지 않은가. 말라 죽은 황금소나무.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죽은 나무마저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니 왜요? 여기 여기 더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저 만지고 이래도 안 좋았는데. 나 안 들어. 나 안 들어갈까. 심동표 씨는 이미 죽어버린 나무인데도 한사코 가까이 가기를 거부했다. 저 능기로 저 자란 것도 저거 안 띄놓는데 죽도 내 3년째 달랬는 거죠. 3년째요? 아. 아무도 여기 와서? 아무도 지금 안 빼게 나고 만지도 않아요. 3년째 링거병을 꼽은 채로 앙상하게 죽어있는 황금소나무. 그 영험하고 위세가 대단했던 나무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죽어서도 두려움의 대상인 이 나무는 도대체 왜 말라 죽었을까. 사람들은 지난 94년 솔잎 흑파리가 창궐하던 무렵 예방주사인 수간주사를 잘못 놓아 이렇게 됐다는데, 그렇다고 해도 신통력이 대단한 나무가 주사 한 방에 죽었다는 건 너무 허망한 일 아닐까. 한 방 놓은 게 아니라 여러 방 놨거든요. 그 사람도 내가 지금 농민이 놔둬요. 나무를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입었다는데 나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대체 어떤 재앙을 당했을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는 모르나 아마 다는 봤다고 볼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인 황금소나무가 죽었으니 시원해 할 법도 한데 마을 사람들은 무척 서운해하고 있었다. 과거에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나무였다고 한다. 존경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는 법. 존경심이 점차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데. 비가 오고 안 오고를 하도 정확히 알려주니까 이 나무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비가 오기 3일 전에 잎이 파란색으로 변했다고 한다. 국내 유일의 희귀목 황금소나무는 소나무의 변종으로 학술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높은 나무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귀중한 황금소나무. 주민들에겐 자랑거리이자 공포였던 이 나무는 이제 죽었다.